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지금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는 이재명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함께 이 공범으로 된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부탁해가지고 위증을 해달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 2002년도였습니다. 이 성남에 그 당시 김병량 시장에게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KBS PD와 함께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해가지고 그 혐의로 이재명은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나중에 본인이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 그 당시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이 김진성 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 이 KBS하고 김병량 시장 측에서 자, KBS를 놔두고 이재명에만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증언을 해달라 부탁했고 그렇게 증언을 해서 그래서 이재명은 그때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 자, 여기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에게 문자 보내고 그래서 녹취록 이런 거 보니까 다 부탁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들통이 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이재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성 씨가 오늘 법원에 자, 이 빨리 재판을 해달라 하면서 의견서를 냈는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이유가 뭐냐?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거 앞에도 지금 한 5명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자, 의문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유동규도 트럭에 추돌 당해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던 유동규가 탄 SM5를 뒤에 8.5톤 트럭이 추돌을 해가지고 그래서 좌회전으로 급히 돌았길 망정이지 만약에 우회전으로 돌았든지 이러면은 자, 이 크게 다칠 뻔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지금 이 김병량 사건에 그 당시에 이 수행비서에 있던 김진성 씨가 빨리 이 재판을 받게 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재판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지금 모두가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재명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세탁소 주인이 갑자기 실종되면서 자, 문자를 남겼는데 자, 나는 억울하다. 아, 이렇게 결백하다.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자신의 딸에게 보냈다가 그걸 찾아보니까 저 멀리 익산에서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재명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김진성 씨에게는 지금 배성희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본 절차 들어가지 않고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뭐 이 참고인 또는 여기에 증인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데 빨리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 김진성 씨는 지금 본인의 변호인인 배성희 변호사를 통해서 자, 최근에 이 공판 준비기를 앞두고 이런 의견서를 재판부의 김동현 재판장에게 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진성 씨 측은 의견서에서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재명이 부탁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증언대에 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재명이 그렇게 위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자기는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속히 재판 절차가 진행돼서 가족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희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건이 걸려 있으면 가족 전체가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재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의무사 당해도 전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그 앞에도 자, 이 김문기를 몰랐다. 아, 그리고 이 유한기를 몰랐다. 자, 이런 상황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의 멘탈은 정말 수상하고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 이 이재명의 결정적인 증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만약에 지금 김진선 씨가 없다면 이재명의 위정 교사도 그야말로 술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위정이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사람이 김진선 씨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인이 자, 이 지금 위험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지면 이재명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풀려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 유동규도 갑자기 자, 이 고속도로에 가면서 자, 트럭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오고 유동규 차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1차선으로 가는 트럭이 추돌을 했다는 겁니다. 트럭이 8.5톤 트럭이 1차선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돌 사고가 난 데에도 트럭 기사는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어제도 유동규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의혹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리운사가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180도 돌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 그래서 대리운자의 기지로 자기는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지금 여기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의 공동피고인인 김정순 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적 공판 준비 기일을 1차, 2차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당사자들이 불러가지고 위정을 교사했나 안 했나 물어보고 내용 증거가 뭐나 딱 보면은 이재명이 바로 여기 딱 걸리는 제목들인데 이것 또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2006년도에 KBS의 최모 PD와 함께 분당 파크 뷰 의혹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자신의 경쟁자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그러니까 자, 이 성남시장이 물러나야 자기가 그 다음에 성남시장 할 테니까. 그래서 김병량 성남시장에 대해서 자, 이렇게 분당 파크 뷰에 뭐 시위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KBS 추정 60분 PD가 지지하러 오니까 그때 추정 60분 PD에게 자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면서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도록 본인이 옆에서 도왔다는 겁니다. 추정 60분의 PD가 전화하니까 옆에서 질문지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녹취가 된 걸 보고 잘 됐다 표시도 해주고 그래서 이재명도 똑같이 검사 사칭했다 하고 해서 이재명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자기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누명을 썼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자, 그러나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 씨가 2019년 2월 달에 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김병남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고 KBS와 그리고 김병남 시장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거짓말 증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 다른 허위 발언과 함께 기소됐던 이재명은 검사 사칭 부분에서 1심부터 무죄를 받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짓말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증언이 이재명의 교사에 의한 거짓으로 조사돼서 지난 10월 달에 김진성 씨는 위증죄로 그리고 이재명은 위증교사죄로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재명이 시키지 않았더라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과 백현동 등의 이 이재명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나면 좋겠다. 이게 이제 김진성 씨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 재판부도 조대희 대법원장 체제로 들어와서 이제 재판 지연 사태를 일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관련자들이 이 김진성 씨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재판해주고 빨리 재판 통해서 자 빨리 죄를 지은 사람은 격리시켜달라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우리 공동체에서 빨리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